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쉐터 재팬의 다양한 모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쉐터 기타 리서치는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일렉 기타 및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기타 브랜드 중 하나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되고 확장되는 기타 및 베이스 라인은 광범위한 플레이어와 다양한 악기 스타일에 부합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구성 요소를 갖춘 고품질의 악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쉐터 재팬의 라인은 기존의 쉐터의 오랜 전통에 부합하면서도 더욱 진화되고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고의 품질과 사운드를 연주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쉐터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쉐터의 모델들이 특징이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전에 저희가 레코딩 타임즈 이누 씨랑 은총 씨가 진행을 할 때도 어떤 숫자는 영어로, 어떤 숫자는 한글로 네. 표현을 하시는데 입에 붙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제 스스로 판단한 모델명을 읽어드릴 테니까 네. 크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224AL 네. NV324AL 네. BH1STD24 네. SD224VTRASMW 네. 요렇게 네 가지 모델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버즈비 TV의 마스코트이자 쉐터의 엔도서이기도 한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들어보고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모델은 제일 마지막에 만나봤던 SD224VTR-AS-MW 애쉬! 애쉬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소리가 이 뭐랄까 이 쉑터는 슈퍼스트레이시맨도 불구하고 자신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물론 내피셜이긴 하지만 쉑터 중에 가장 쉑터다운 기타다 라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저도 애쉬 바디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MBS 네. 그렉 패슬러 마스터 빌더 모델도
원피스 애쉬바디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선택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렉 패슬러라는 그 마스터 빌더가 뭐 사실 팬더 마스터 빌더 하면 다 존 크루즈 아니면 존 잉글리시 투톱으로 네, 보면서 뭐 이렇게 맨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조금 더 뭐 유리라든가 뭐 여러 이제 빌더들이 알려지지만 사실은 원탑과 투톱은 이제 존 잉글리시 뭐 돌아가셨지만 네. 그리고 존 크루즈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렉 패슬러라는 빌더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사실 애쉬가 주는 그 소리가 너무 좋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되게 좋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이제 첫 번째 섹터 커스텀 이제 모델 들어간 것도 네. 애쉬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더를 했는데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네. 나무들도 병충해가 돼가지고 애쉬 나무가 다 병충해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팬더도 그렇고 뭐 섹터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회사들도 애쉬 나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생산이 힘들다. 그래서 결국 애쉬로 못하고 엘도로 주문하게 돼 되게 좀 슬픈 사연인데 첫 개탄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애쉬만이 가지고 있는 뭐 굉장히 그 미세한 그러니까 뭐 사실 눈 감고 들어도 잘 모를 법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치는 사람이 알게끔 하는 그 하이에서 살짝 그 오는 그 엣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시원하면서 되게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시원하면서 퍼진다고 해야 되나 뭐 이게 너무 다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근데 이제 이 애쉬를 끼워 있는 이 모델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났고 좀 확실히 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쉬 바디를 좀 좀 시원한 바람을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저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쉑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기타 색상을 굉장히 잘 뽑아요. 네. 굉장히 잘 뽑습니다. 이 아이바네즈와 제가 봤을 때는 투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바네즈도 굉장히 컬러를 잘 뽑는데 이 슈퍼스트렛 중에서는 쉑터도 컬러를 굉장히 잘 뽑기 때문에 평소에 슈퍼스트렛을 염두에 두셨고 디자인 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연주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여다봐야 될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모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쉑터라든지 슈퍼스트랫 특집은 가끔씩 진행을 해드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슈퍼스트랫만의 멋진 사운드를 들려드려야 된다라는 그게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참조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 공모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